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이번 강의는 주택관리사 민법 기출문제 강의고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자연인에 대한 두 번째 기출문제 강의거든요. 한번 풀어보죠.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미성년자와 법률행위란 상대방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아는 것은이죠. 일단 미성년자 간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를 볼수 있죠. 그래서 최소한도의 보호수단이 있는데, 일단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습니다. 뭘 최고하냐면 추인 여부를. 자, 근데 문제는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추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 달라고 최고할 수가 있고요. 자,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뭐할수 없냐면 추인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미성년자에게는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돼야, 성년자가 돼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으니까 그 최고의 상대방은 성년자가 된 후에 미성년자거든요. 따라서 1번,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자로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자, 미성년자가 한 행위가 만약에 단독행위라면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은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거든요. 2번,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문제는 미성년자가 한 것이 만약에 계약이라면 상대방은 그 계약에 대해서 철회할 수가 있는데, 이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가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3번, 계약 체결 당시 미성년자임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악이더라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상대방이 최고를 받은 법정 대리인이 적법한 유예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칙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만약에 미성년자가 자신이 성년자라고 속임수를 썼어요. 아니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속임수를 썼어요. 그러면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가 됩니다.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단순히 내가 성년자다, 단순히 내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서류를 위조, 변조하는 것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속임수고, 그래야 취소권이 배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5번,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이죠. 아, 적극적 행위가 있었네요. 미든 상대방이 그 미성년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취소권이 배제가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는데, 1번, 영업 허락의 취소 할수 있습니다. 제한 할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취소나 제한을 가지고는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네요. 어렵지 않죠, 그죠?
2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모든 의사표시는 민법에서 어떠한 의사표시도 예외 없이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요 2번 지문처럼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럼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에요.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2번은 뭐죠? 맞네요. 3번. 법정 대리는 자신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자, 우리가 취소해서 따로 공부하겠지만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사람 정리해볼까요? 첫째,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들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법정 대리는 당연히 뭐가 있는 거죠? 취소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승계인도 뭐가 있습니까? 취소권이 있습니다. 자, 누가 취소권이 있다고요? 첫째, 제한능력자. 두 번째,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세 번째, 대리인. 네 번째, 승계인. 요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은 맞나요? 4번. 법정 대리인이 범인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처분할 수 있죠? 저번 강의 정리했잖아요.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법정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맞죠? 왜요? 법정 대리인 법률 규정에 의해서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으니까요. 답은 1번입니다. 9번입니다. 미성년자인 18세의 갑은 친권자인 모을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웃의 병을 친아버지라고 의지하며 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2019년 문제, 작년도 문제죠. 보자고요. 1번. 병의 갑에 대한 숙권행위가 있어요. 자, 우리가 대리에서 공부하겠지만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도 적법한 대리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갑이 병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취소할 수 없는 거죠. 2번. 갑은 자신의 재산을 병에게 준다는 유언을 할 수 없다. X죠. 자,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미혼인 18세 갑이죠, 그죠? 갑이 미성년자네, 그죠? 따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미성년자는 유언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특히 18세면 따라서 유언은 뭐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 병에게 준다는 유언을 할 수 없다. X. 왜냐하면 미성년자도 17살이 넘으면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죠? 유언할 수 있습니다. 3번. 을이 갑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을은 그 영업에 관한 법정 대리권을 상실함으로까지 맞는데 더 이상 그 영업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X죠. 자, 물론 영업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을 법정 대리권이 소멸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법정 대리는 그 영업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이 법정 대리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 행위를 을의 동의 없이 하였다면 갑은 을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X죠.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도 뭐가 있습니까? 취소권이 있다. 따라서 제한능력인 상태에서 스스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이 제한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한 행위를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므로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라면서 상대방에게 단순히 자신의
능력자라고 사원한 경우. 참 말도 어렵겠는데. 사원이라는 말은 사기 말이죠. 사기 술이에요. 자, 제가 전 문제에서 말씀드렸지만, 요 속임수, 사기술 때문에 취소권이 배제가 되려면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사원, 사기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취소권이 배제가 되지 않으므로 을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10번입니다. 법정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성녀 후견 게시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제가 저번 강의 때 정리해드리면서 요 청구권자에 누가 들어갑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다 그랬죠. 2번. 피성년 후견인이 단돌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일용품과 같은 생필품의 구입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만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가가 과도하다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전히 성년 후견인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심판 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의 행위 능력은 제한된다. 맞나요? 자,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피한정후견인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인 행위 능력은 제한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수 없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가정법원이 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계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 후견에 대한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물론 뭐죠? 맞겠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11번입니다. 제한 능력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한정 후견계 심판의 청구권자에 누구들?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맞죠? 이게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언제 문제였죠? 아, 잘안 보이네. 왜 이게 깨졌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민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오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제한 능력에 관한 청구권자에서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오고요. 그 외에는 절대로 안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또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2번. 특정 후견이 개시된 경우 특정 후견인은 피특정 후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에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특정 후견이 개시된다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뭐 되는 건 아니냐면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피특정 후견인 행위를 후견인이 뭐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3번. 피성년 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할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성년 후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허락받아 행하는 특정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친권자에게 법정 대리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영업에 대해선 허락받은 영업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행위 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또 따라서 이 특정 영업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5번.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 계약. 자,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리한 매매 계약은 권리만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의무만을 면하는 것도 아니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법정들이 당연히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 매매 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했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2번. 2017년 6월 3일 15세인 갑이 친권자 을의 동의 및 처분 없이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병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면 요 미성년자인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네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도 취소권이 있다.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2번. 2017년 7월 14일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병에 대한 대금 채권을 정에게 양도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법정 추인인데, 이것도 나중에 또 정리할 겁니다. 자, 취소권자가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인데요. 이러한 행위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언제 해야 되냐면,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 돼요. 따라서, 2017년 7월 14일이라면, 아직도 얘는 뭐죠? 15세죠? 아직도 얘는 뭐죠? 미성년자죠? 따라서, 요 갑은 독자적으로 뭐할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볼까요?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병에 대한 대금 채권을 정에게 양도했더라도, 뭐가 아닙니까?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병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갑은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언제 해야 됩니까? 능력자가 된 후에. 따라서 미성년인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법정 추인이 아니므로 여전히 갑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이 답이고 2번이 X가 되는 거죠. 3번. 갑과 병이 제한 능력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 물론, 제한 능력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요.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그것을 뭐할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배제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배제하기로 한 약정 자체가 뭐예요?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여전히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을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병이 을에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매매 계약에 대한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했어요. 자, 촉구의 상대방이 누군가요? 을. 법정 대리인이죠. 자, 최고 기간은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뭐한 것으로 보죠? 추인한 것으로 보니까 얘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을이 친권자거든요. 친권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추인하고자 할때 특별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5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다면, 아, 상대방이 악이네요. 악이면 거절할 수는 있지만 철회할 수는 없죠. 병은 을에 추인 전이라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뭐 문제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비슷한 내용이 반복인 거죠. 13번입니다. 제한 능력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옳은 건. 자, 옳은 걸 찾으라네요. 1번. 피성년후견인입니다. 자, 피성년후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하든 동의 없이 법률행위라든 그 피성년후견인은 항상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피성년 의견인이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는 자신이 능력자임을 속여야 취소권이 배제되는 거죠.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속임수를 쓰더라도 취소권이 뭐 되지 않아요? 폐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성년 의견인은 어차피 자신이 동의를 얻어서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행위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1번,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죠. 2번,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근데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인 거고요. 의사 무능력자를 해서 당연히 피성년 후견이다라고 간주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결여가 됐고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어야 비로소 피성년 후견이 되는 것이므로 의사 무능력자는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이 없이도 피성년 후견인으로서 보호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했어요. 이건 속임수가 아니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서류를 위조하든 변조하든. 따라서 이 경우는 속임수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이 배제되질 않아요. 따라서 말하여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가 악이면 그는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X. 이게 또 우리가 취소권에서 볼 건데 자, 제한능력자는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X가 되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5번, 미성년자가 법정인의 동의 없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매수했어요. 유리한 계약이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법정 대리인 일을 취소할 수 없다. X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옳은 것은 몇 번이죠? 3번이 답이 되네요. 14번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성년 후견이 누군가요? 능력이 결여된 자죠. 부족한 것은 뭐죠? 한정 후견 제도고 능력이 결여가 됐으면 뭐죠?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1번,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네요. 자, 부족한 경우에는 성년 후견 개시 선고라는 것이 아니라 한정 후견 개시 선고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X네요. 아, 이거 ㄴ자가 빠진 얘기죠. 성년 후견 개시가 아니라 한정 후견의 심판을 해야 되겠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2번,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의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될 거고요. 3번, 자,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다시 말하면 한정 후견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 할 수가 있고 법원이 지정해준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지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다만 법원이 지정해준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의 법률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피성년 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때가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이란 경우 성년후 견인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성년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청구권자에 꼭 누가 나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온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15번입니다. 비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5번. 문제 몇 번까지 있나요? 15번. 아, 16번까지 하면 이번까지 끝내면 되겠네요. 그죠? 자, 15번.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에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X.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겠죠. 2번. 가정법원은 본인 등의 일정한 정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 심판한다? X입니다. 직권은 못해요. 반드시 뭐가요?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판사가 출근하는 길에 약간 띨띨한 친구가 있길래 야, 너 일로 와봐. 나랑 같이 하자 해가지고 스스로 대가가지고 너 임마 앞으로 성년후견 심판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반드시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종료가 됐으면 행위능력이 회복이 되겠죠? 돌아가서 회복이 될까요? 아니죠. 피성년후견은 장래 향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피성년후견이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아, X죠. 피성년후견이 자기를 능력자라고 속였다면 취소권이 배제가 되죠. 5번. 피성년후견이 성년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의 매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X죠. 왜요? 피성년후견은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 행위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이죠? 3번이고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아,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죠? 다음 강의 때 이제 주제로 들어가니까. 제한 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범죄 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X. 왜냐하면 피성년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행위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인 성년후견인은 뭐가 없습니까?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도 성년후견인 취소할 수 있다. X.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죠. 독자조를할 수가 있으니까요. 3번.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모두는 아니겠죠. 그죠? 모두는 아니다. 원칙적으로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이 있는 거죠. X네. 4번. 특정 후견 심판으로 특정 후견인 선임되더라도 피특정 후견 행위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문제했었지만 요 특정 후견인 선임된다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이 한 법률 행위를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는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특정 후견 심판이 있더라도 피특정 후견인의 그 행위 능력 자체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4번이 맞는 질문이죠. 5번. 특정 후견에 심판하는 경우에 특정 후견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겠죠. 따라서 옳은 질문은 4번이 되고요.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이제 주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재자의 재산관리, 실종선고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겠네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주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